두 번째 집을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개성이 담긴 그림 같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이번 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아, 근데 오늘 찾아갈 집이 노을집이라고 하던데. 아니, 뭐 노을을 닮았다는 얘기인가? 아, 이 집. 야, 온통 오렌지빛이네. 아, 이 집인가 보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놓인 붉은 벽돌집. 아니, 근데 건축의 권자도 모르는 안주인이 이 집을 직접 설계했다네요. 선생님 계세요? 아, 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유, 집주인. 야.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건물 인상이 되게 화사하면서 귀엽더라고요, 저는. 아, 귀여우신가요? 네, 좀 옛날 우리가 좋아하는 로봇? 네, 그런 모습을 좀 닮았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입이 좀 나와 있고, 눈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네. 이렇게 작고. 그래서 저는, 아, 너무 귀엽다. 그러고 보니 진짜 윙크하고 있는 꼬마 로봇 같은데요. 그림 그리면요, 자기 닮은 사람을 그리고 있잖아요. 아, 예. 결국은 약간 비슷한 거죠. 아, 예. 건물하고 저희 인상하고 좀 비슷한가요? 정말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설계한 집에 살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예, 저는 아내가 설계한 집에 살고 있는 김동업입니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예전에 그림을 전공했었죠. 네. 미술 전공한 아내는 작가로 또 학원 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위기가 찾아왔다죠.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됐고, 그래서 그 전에 하던 일들을 못하는 상황이 왔고, 그런 일이 맞닥뜨리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 게 마음에 되게 편한 성품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되게 좌절감이나 이런 게 좀 찾아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지만 그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상실감과 무력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고 차에서 가면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야, 집을 한번 줘보자. 진짜 당신이 또 우리도 이사갈 어떤 지금의 이제 상황, 환경을 좀 벗어나서 다른 환경으로 한번 이동해보자. 근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 남편 동업 씨는 아내의 오래된 꿈을 알고 있었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다죠. 아내는 모는 종이 위에 한 땀 한 땀 설계도를 그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집 짓는 김여사로 변신한 아내의 집 짓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아무 땅이나 선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100여 개의 땅을 보러 다녔거든요. 이야, 거의 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그냥 계속 보러 다니신 거네요. 출퇴근하듯이 땅을 보러 다녔는데 근데 이제 딱 이 땅에 왔는데 서양인데 노을이 너무 예쁜 땅인 거예요. 뷰도 이쁘고. 강아지풀이 흐드러진 땅에 내려앉은 붉은 노을. 아내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노을을 닮은 집을 짓겠다 결심했죠. 빈 땅에 강아지풀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 땅이니까 당연히 지하수를 파야 했고요.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전봇대를 두 개나 심었답니다. 덜컥 계약을 했는데 지하수를 찾지 못하면 집을 짓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100m를 팠는데 그 뚫고 들어가는데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마치 그 유전이 터진 것처럼 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지하수에 비하면 전봇대 두 개 심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다지요. 물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설계뿐 아니라 시공까지 매일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며 건축 과정을 진두지휘했는데요. 김 여사의 땀과 눈물로 올린 2층 집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네, 들어가요. 네. 1층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간의 대부분이 부엌과 널찍한 다이닝 공간 그리고 거실까지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특히 부엌에서 다이닝룸을 지나 선룸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이곳이 사실상 이 집의 중심입니다. 안에는 설계 단계부터 서양과 풍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룸에 공을 들였다는데요. 와, 산이 쫙 펼쳐지네요. 네네. 와, 이런 걸 풍경 맛집 뭐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어머니나 진짜 100만 불짜리 풍경이네요. 웬만한 카페보다 나은데요. 저 소나무 보이시죠? 아, 그러게. 예, 예. 저게 저희 마당에 있진 않지만은 시그니처입니다, 저게. 저희 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집 짓는 김 여사가 찾은 선물 같은 풍경.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바로 집을 짓겠다는 바람으로 오긴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전세를 얻게 됐거든요. 근데 전세 위층에는 주인집이 사시고 저희는 1층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당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또 아이가 마음껏 그 전원에서 전원주택에서 누릴 것들을 누린다든지 이런 걸 하질 잘 못했고요. 아이가 자연에서 자라길 바라며 양평에 정착한 지 10년. 전세로 시작한 첫 전원주택 생활은 이번 집 짓기에 살아있는 교재였습니다. 집이 좀 불편한 데 살다 보니까 뭐 주방은 이랬으면 좋겠다. 테라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계단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실현하려면 조금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도전해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나무가 진짜 길게 자랐다. 그럼. 한 30c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밑에는 이거 봐, 이거 봐. 숲이 있다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잘라서 던져놓은 게 저게 자란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봤더라? 이거는 돈나물이에요. 네. 그 마트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드시는 그 돈나물 맞아요. 오, 돈나물. 아삭하니 마시는 돈나물이 이렇게 잔디 역할도 할 수 있군요. 보통 잔디 키우실 때 키우는 거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잡초도 많이 나고 정기적으로 잘라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10년간 전원 생활을 통해 전원 생활은 유지 보수가 쉬워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죠. 이 콘크리트 데크도 그런 김 여사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공간입니다. 다른 집들 데크 많이 하시는 데 가보면 처음엔 다 이쁘고 너무 근사한데 시간이 몇 년 지나면 가라앉거나 틀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손대지 않고 편하게 관리할 게 뭐가 없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콘크리트를 하면 좋겠다. 장마에 뭐 석 달 동안 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집 짓는 김 여사는 여기에 나무 프레임을 짜넣어 멋을 더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콘크리트 균열도 방지할 수가 있답니다. 소장님 이게 제가 네. 집 지으면서 공부했던 것들이랑 아, 그래요? 와. 설계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어설프게나마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막 메모하고 부실공사 막는 뭐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집 짓는 김 여사 너무 재밌다. 아 그 제가 재밌게 왜요? 아, 설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야, 지루할 때. 김 여사님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진짜 실수가
비용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변에 집 짓는 과정에 실수나 실패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건축비가 막 두 배가 되거나 3분의 1이 늘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건 뭔가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오류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 오차를 최대한 없도록 만드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돈이 많아 시작한 집지기가 아니었죠. 비용 절약을 위해 직접 설계와 시공에 뛰어든 만큼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현장에 출근해서 시공팀과 합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하지만 꼼꼼한 김 여사 덕분에 두 번 작업하는 일이 없어지니 시공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답니다. 또 팀이 끝나는 날 갑자기 남으시더니 제가 트럼펫을 불어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여서 진심으로 본인들이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진심을 알아주는 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주를 했는데 아 좋다. 김 여사의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연주. 집 짓기의 고달함이 지는 순간입니다. 아마 지금도 잊지 못하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